네,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 벌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행복한 꽃그릇 파스텔 달고지 세트 10개를 1등부터 5등까지 2개씩 나눠서 상품을 나누어 가지고 제가 나눔 이벤트를 했잖아요. 벌써 오늘 그 추첨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추첨 나눔 이벤트 간단하게 한 거기 때문에 추첨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화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상품은 그게 궁금하신 분은요, 지난번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행복한 꽃그릇 파스텔 달고지 세트 그거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위에다가 영상 클릭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등 화분 두 개, 1등 화분 두 개, 1등부터 그냥 5등까지 쭉 그냥 추첨을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1등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제 1등 과연 누가 될까요? 스타트. 네. 아, 고슴도치님 당첨이 되셨어요. 아이디가 고슴도치인데요. 댓글에는요, 화분이 너무 예쁘고 고급지네요. 나눔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슴도치님 1등에 당첨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2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분 2개, 파스텔 달고지 세트 화분 2개, 2등. 네, 추첨 들어갑니다. 네, 이향미님. 행복한 꽃그릇 화분은 예쁘고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나눔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셨고요. 이양미님 2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또 3등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되실까요? 과연. 이분은 저의 댓글을 항상 거의 매일 저희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벤트에 한 번도 당첨이 안 되셔갖고 좀 아쉬웠거든요. 저희 댓글을 매일매일 거의 달아주시는 아주 저의 팬, 왕팬이시거든요. 한번 제가 댓글을 또 이렇게 굉장히 길게 달아주셨어요. 항상 길게 달아주시거든요. 에고 고수님 또 무료 나눔 이벤트 하시는군요. 협찬도 받으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머지않아 고수님 사인 받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신 결과물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구독자가 확 늘어 실버 버튼 받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지내세요. 아, 네. KM 한님. 3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분 2개 또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4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네? 다육이랑 하추랑이 됐어요. 이상하네. 네, 이게 다육이랑 하추랑이 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되셨네요. 다시 4등 추첨 다시 들어갑니다. 4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누가 되실까요? 네네. 아, 이영군님. 화분 너무 예쁘네요. 나눔 참여할게요. 하고 남기셨네요. 4등 축하드립니다. 이영군님. 다음에 5번. 5등. 화분 2개. 5등 또 추첨 들어갈게요. 네. 과연 누가 되실까요? 네. 공영애님. 안녕하세요. 나눔 신청합니다. 올 애기들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싶네요. 아, 네. 소원이 이루어지셨네요. 공영애님. 5등 축하드리고요. 1등부터 5등까지. 1등은 고슴도치님이 되셨고요. 2등에는 이향민님, 3등에는 KMHAN님, 4등에는 이영군님, 5등에는 공영애님 당첨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한테 이메일, 제가 그 이메일 주소 여기다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요, 그 전화번호, 성함, 주소, 전화번호, 주소, 성함 꼭 세 가지를 꼭 써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을 늦게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주소 남겨주시는 거는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토요일 26일까지 꼭 남겨주시고, 그때까지 안 남겨주신 분은 그 다음 주에 다른 분한테
이게 화분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26일까지 남겨주시면 그 다음 주 제가 화분을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섯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꽃그릇 파스텔 달구지 세트 나눔 이벤트 오늘 추첨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